저야 오서방 하고 챙피해 학교 못 다니겠어요. 아니 왜? 저희 집이요 젖소를 기르거든요. 젖소. 네, 그래서 제가요 젖소에 젖을 딱 짜고 있는데요. 오서방이 뛰고더니요. 언녀나 내가 초코우유 나오게 해줄까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? 그러더니요. 젖소한테 초콜릿을 막 먹이는 거 있죠. 그래서 젖소가 탈이 나서 가축병원에 갔어요. 젖소에다가 초콜릿을 먹였어? 아니, 너 정말 젖소한테 초코우유를 나오게 하려고 초콜릿을 먹였네? 어. 이런 무식한 놈. 아니, 젖소한테 초콜릿을 먹인다고 초코우유가 나오네? 어? 그럴 적에는, 어? 젖소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살짝 다가가가지고, 어? 젖소 젖을 망치로 팍! 때리면, 어? 젖소 젖이 시퍼렇게 멍들 거 아닌데, 그럴 적에 닦아갖고 젖을 쫙 짜면, 시퍼런 초코우유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무슨 인마 젖소가 인마 젖소가 먼 산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인마 망치로 인마.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렇다고 어떻게 어? 그 보는 데서 대놓고 때릴 수가 있어요? 앉아! 그건 너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저 손에다가 물 먹이고 그런 놈들이 생기는 거야. 우리가 좀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어? 짐승을 사랑해야지. 에이그. 자, 이 가을입니다. 뭐 여러분들 이 가을 그러면 우리가 이 가을에 대한 얘기는 참 많아요. 예를 들면 독서의 계절이다, 천고마비의 계절이다, 식욕의 계절이다, 뭐 등등 수학의 계절이다. 또 가을을 묘사한 얘기 중에 뭐 알고 있는 거 있는 사람? 알았어. 너 해. 이거 왜 강을 해? 그래 얘기해. 뭐야? 선생님. 이 봄은 이 여성의 계절이다. 그리고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아, 그런 얘기 있지. 그래서 그런지 봄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요. 그리고 가을에는 남자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만 무슨 결혼을 따로따로 해, 임마. 조선시대의 그 선조 때 그 기생인데 그 당시 그 일본군 외장을 딱 껴안고 축성로에서 떨어지는 아주 애국적인 여인입니다. 예? 그래가 오빠! 네? 일본 회장을 누가 죽였어? 네? 어? 제가 안 죽였어요. 그런 일을 보지 마세요. 선생님. 저 선생님, 얘는 제가 잘 압니다. 정말입니다. 얘는 일본 사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. 얘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닙니다. 야, 너 일본 사람 아는 사람 있어? 나 언제까지 누명 쓰고 살아야 돼? 괜찮아, 너 같은 놈들 아니야? 아니야, 임마! 님이 떠나는 거 아니야. 뭔가 좀 이게 사랑하는 님을 보내는 그런 애대픈 그 목소리로 해야지. 여, 오서방, 너 한번 해봐. 너 해봐. 저 못해. 못한 게 어딨어, 이거 다 수업이지? 해봐. 사랑스럽게만 하면 돼요? 그렇지. 사랑, 님이 떠난다 이거야. 막 사랑스러운 님이 떠나는 그런 분위기로 한번 해봐.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지 말없이 잊고 있구나. 야. 어깨를 왜 내밀어? 어깨를. 어? 사랑스럽게 하라고. 그래 무슨 아름답게 왜 시켜? 왜 시켜? 이분이